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크게 축복하며 대망의 2016년 우리 목사님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아사는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평화도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기근과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 걱정을 막아주실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온 백성으로 더불어 오직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가며 여호와를 섬기기로 저가 결단하며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또한 2016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에 한 발자국 지금 들어놓았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도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난과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나라와 민족 속에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고난과 이 환난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다 다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위기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은혜 받은 자나 축복 받은 자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위에는 이련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승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명품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천한자라고 할지라도 저 밑에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서 높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3절에 부릇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이 아사의 신앙이, 결단과 각오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왔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무리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아무리 너희가 잘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열쇠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74년도서부터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지가 저도 40년 이상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하고 어머니는 새벽에 밭에 가시고 아버지는 논에 가시고 그리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도시락을 싸들고 도시락을 싸주시기 때문에 학교를 갑니다. 새벽기도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 재단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재단을 주신 것도 기도의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저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 담임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패스터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하나님이 북만산천 올리기시냐 그렇게 왜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왜 떠드냐 야 도대체 네 패스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막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 이상하게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응? 야, 네 목사 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 잘못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목사님이 늘 그렇게 당회장실에서 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보면 차가 없어요. 아, 그러면 당회장님이 이제 퇴근하셨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예, 차는 자기 아들이 쓰고. 목사님은 당회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곧바로 온 거예요. 또 이제 나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통성 기도하고 막 소리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성도들을 불러다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북만산천에 계시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냐? 하나님은 네가 마음에 있는 것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왜 너 그렇게 기도하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원래는 우리 이광영 목사님이 이 성전을 먼저 보셨어요. 먼저. 이 성전을 먼저 보셨는데 예, 더 좋은 성전이 있어가지고 이광영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예,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 우리 김만호 목사님을 모시고 임직예배를 장로님 두 분 세우고 안수집사 두 분 세우고 권사 두 분 세우고 거기서 9월 달에 우리 김만호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네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정헌금 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건축한다고 작정헌금을 하고 뭐 한다고 작정헌금을 하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예, 재정 있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하나 아마 한 6년인가 7년 만에 예, 거의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다 갚고 예, 우리 이렇게 2016년도 병신년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예,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4년도서부터 새벽기도가 지금 2015년 지난해까지 무사히 잘 마쳤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86년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들어가가지고 30일 금식을 했습니다. 야 그때는 청년 때였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작은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금식기도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70년도 중반에 우리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기도를 그때 7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이야 그때는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금식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을 고등학교 때 참 그때는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다시 와가지고 87년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 헤브론 금식기도원 요 포콘에 있는 헤브론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 하지 아니했으면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87년도에 거기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을 마치고 12월 달에 나왔는데 바로 5월 달에 이한탁 씨가 자기 딸하고 들어가가지고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기도원을 김남수 목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코너에는 금식기도원이 없습니다. 그 87년도에 겨울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온갖 환난과 이 세상에 온갖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선포할 때에 사방의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사방의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아사 시대에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평안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이 교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 불신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불신자인데 40대 초반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분께 말을 드렸어요. 예, 자매님.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강력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강력하니까 새벽 기도를 꼭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이 양반이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새벽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새벽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새벽기도 나오라 하니까 목사가 나오라 하니까 이 양반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11조를 2,500불을 냈어요. 예,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장로 집안도 아닌데 2,500불을 11조를 드렸어요. 이야 이거 보통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주에 2,500불 11조 드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3,800불을 드리더라고요. 이야 제가 감동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 양반이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변화가요. 야, 그런데 이 양반이 어디 가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짭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두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기러기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게 헌금을 낸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돈이 헌금이 계속 2,000불, 3,000불, 4,000불, 5,000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주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큰 교회 아시는 제가 장로님한테 그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이 얼마를 냅니까? 하니까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냅니다. 그래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또 제가 다른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굵직굵직한 교회가 아주 그 교회는 11조 가장 많이 내는 분이 얼마를 냅니까? 하니까 2,000불 이상 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없더라고요. 11조 2,000불 이상 이 필라델피아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성도들은 아마 2,000불 이상씩 다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2,000불 이상 11조 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2,000불을 11조 하려면 2만 불을 벌어야 되잖아요. 2만 불이면 예, 1년에 100만 불 벌어야 됩니다. 의사도 100만 불 벌기가 힘들어요. 예, 의사도요. 그런데 이 양반은 어디 가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헌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도대체 뭘 합니까? 제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예,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름이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자경 집사님입니다. 지금 한 50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양반이 예, 저는 아버지가 예, 서울대학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너 이거 하나만 알면 너 세상 편하게 살 거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예, 3년 전서부터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배웠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엄청난 주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씩 여자 혼자 어떻게 5만 불씩 벌어요?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쇼핑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없는데 예, 만 불, 2만 불, 3만 불씩 어떻게 주에 버는 말이에요? 이민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도 주에 예, 일터에 나가서 2만 불, 3만 불 주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2만 불, 3만 불 가져온다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이거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예, 밤 10시가 되면 컴퓨터에 앉아서 증권을 하는 거예요. 증권, 스탑.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한국에 이 마감하는 시간이 보통 여기 새벽 3시, 4시입니다. 그때까지 컴퓨터에 앉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새벽 교회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내가 한 달에 만 불 이상 벌어본 적이 없대요. 만 불 이상 여러분. 한 달에 기껏해야 7,000불, 8,000불. 그런데 여기만 왔다 하면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면 밤새도록 한 거 열어보면 예, 3만 불이 5만 불 되고 5만 불이 7만 불 되고 10만 불이 15만 불 되고 그러니까 주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만 불을 투자했는데 5만 불 50%가 오른 거예요. 2, 3일 내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 자기가 그렇게 벌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도 없고 장로님 집안도 아니고 11조에 대한 정확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지 1년도 안 된 양반이 11조를 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니까 마음껏 내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예, 자녀들이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뛰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지금 치열하게 뛰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작은 자였다. 참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천배로 주셨다 그랬어요. 천배로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배로 많게 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은퇴했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죄에 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제단을 지키다가 끝까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모님들 자녀들은 지금 필드에서 피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쌀독에서 임신난다. 쌀독에 쌀이 없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쌀독에 쌀이 넘쳐나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도 퍼주고 그래도 이 쌀독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 은행의 잔고에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금고를 여는 방법, 닫혔던 하늘문을 여는 방법,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 번제를 드려놓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오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2016년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새벽마다 나오시는 권사님이시 저는 여러분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저는 5시 반이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4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4시 50분이 되면 제 차를 끌고 권사님들을 모시러 다닙니다. 그게 한 바퀴 도는데 35분입니다. 14마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가 끝나면 그분들을 또 모셔다 드립니다.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차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때는 30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도 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종교개혁주일 예배나 또는 뭐 부활절 예배나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내가 몸살났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갑니다. 제가 몸살나서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분이 몸살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오실 분이.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안 가고 다른 집을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위에는 일연유가 없느니라. 아멘.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기도의 대장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새벽에 피곤하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새벽을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내가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네. 새벽에 도와준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새벽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사모님들이 2016년도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명품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심으로 존귀한 다윗과 같은 가문과 믿음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사왕을 통하여서 인생의 풍파가 많고 환란이 많고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의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강국으로부터 저들을 잠잠케 하고 전쟁과 그 무서운 환란이 없는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평생을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년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에 붙들어 주시고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조금도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해방하는 자가 저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